Turned toward me and looked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네, 안녕하세요. 역시 화창한 봄날. 자, 오늘은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두 대가 출고되는데요. 역시 GV29호 차량 있었고요. 자, 이번엔 GV30, GV30번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관 쪽은 보시는 것처럼 항상 동일합니다. 아투원 글로벤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이런 햇볕에 아주 차단 효과가 좋다는 노블레스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필름, 그리고 하부 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본 차량은 또 29호 차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늘 설명하지만 아투원 글로벤 하이루프 외관 기아 순정과 한 번쯤 비교해도 환영합니다. 자, 본 차량 작업 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열 쪽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의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앞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장착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시트는 순정 시트 유지, 그리고 아투원 목쿠션 두 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자, 카본, 리얼 카본 핸들이, 디컷 리얼 카본 핸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즉, 여름에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방지하면서 미끄럼도 방지하고 항상 손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매니아들의 꿈, 바로 리얼 카본 디컷 핸들이고요. 자, 바닥 쪽에는 코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 아투원 마크가 있고, 베이스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역시나 2열 쪽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열 쪽 코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요트 바닥, 누티크 요트 바닥이 있고요. 요트 바닥은 실제로 요트에 쓰이는 재질로서 미끄럽지 않고 아투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한번 시공으로 보증을 한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쪽에는 커버 매트도 이렇게 있고요. 커버 매트만 드러내면은 청소가 아주 간편해집니다. 역시나 3열까지도 이어지는 누티크 요트 바닥 회색, 즉 비치 컬러를 보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실내 코튼 베이지 컬러의 순정 상태에서 이렇게 2열의 요트 바닥, 3열에도 역시 요트 바닥을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측면 쪽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 허니콤 블라인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성능 그리고 기능 역시 펼쳤을 때 등등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부 쪽 늘 설명을 하지만, 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그리고 본 모니터는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최장 6시간 정도를 시청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 스위치, 즉 2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이렇게 유튜브 등 채널을 29인치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소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웰컴 등 옆에 자체 스피커를 심어놨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또 명령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실내 등은 순정 부품을 그대로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현재 보라색을 비추고 있는데 다양한 컬러로 변환할 수 있는 앰비언트 조명이 장착이 되어 있고, 결코 밤에도 밝지 않기 때문에 눈이 아프질 않다는 것도 강조드리며, 아투원의 자랑인 확산형 송풍구, 즉 팰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가 있어서 여름철 에어컨 틀었을 때 실내에 골고루 빨리 퍼질 수가 있는 기술이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실내 덕두 구조에 담겨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측면 쪽에서 비춰보고 있는데요. 모니터를 조절할 수 있는 두 개의 리모컨, 즉 후석에서도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리모컨이 추가가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네, 더불어 후석 쪽도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02-825-7759 아투원 본점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석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후석을 열어봤을 때 그대로 지금 현 상태는
4열 싱킹 시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고요. 기아 지그품 허리개 그리고 순정 매트는 아마도 사용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실내 컬러는 코튼 베이지에 리무진 시트 없이도 이렇게 루티크 바닥과 잘 조화를 이루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본 차량은 그대로 싱킹 시트를 유지했기 때문에 검사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구조 변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드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리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루프 쪽은 늘 설명드리지만 여러 특장 업체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루진과도 디자인 그리고 실내 구성 요소 가격까지 꼼꼼히 비교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현재 서울 경기 분들을 위해서 용인 포곡에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하 및 전시장 오픈을 했고요. 조만간 완공될 아투원 신사옥 신동에 입주를 하면은 하이리무진 생산이 훨씬 원활해진다는 것도 설명 덧붙입니다.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두 대가 동시에 출고가 되는데요. 각각 사용자의 용도에 맞고 취향에 맞는 리폼까지 마치고 출고 대기 중입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봄날입니다. 건강 유지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하면서 오늘은 유튜브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